皆さん、アンニョン、コタロです。今回は、実は普通の動画じゃないです。もともとは、もっと早くこの内容を話さなきゃいけないんだなと思ったのに、結局今の時間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すいません。ちなみにこの動画は、みんなが見てほしい動画ではなくて、なんか僕が好きな人たち、なんか僕が好きなコタロミと、僕を大事にしてくれる方々のために作りましたんで、僕にそんな興味がないんだなとしたら、この動画は見ないでください。登録もキャンセルしてください。그럼지금부터는여러분들께원래제가말씀드리려고했었던그런내용들을한번말씀을좀들어보려고해요사실제가유튜브를이제한5년정도된것같아요짧지않은시간동안유튜브를했었고물론그중간중간에힘든일도있었고좋은일도있었고또사업도잘되기도하고안되기도했고이런여러시간들을겪었던것같습니다결과적으로말씀드리면전유튜브를하면서되게많이성장을했던것같아요제가처음이제사업이라는것도그렇고모든것들이자리를잡을때쯤에유튜브를시작했었거든요그래서정말작은방에서시작해서건물도사고심지어서울에서또중간에미리누나가조금멀리가면서혼자서부랴부랴분주하게사업도하고다양한일들이있었던것같아요근데돌이켜서생각해보면제가어린시절에힘들었던그런삶들에비하면여러분들을만나고난이후에저의천사가생기고난이후에삶이훨씬더행복했다는것을저는명명백백얘기할수있을것같습니다그런데유튜브라고하는건사실개인적인노력도있긴있지만운도함께작용하고또저라는사람이가지고있는자질과도함께연관이되어있는것같아요그저는제가유튜브에잘맞는사람은아니구나라는생각도조금많이했습니다 인기가없어요인기가없는걸뭐어떡할거야 그런데사실그런것보다는저는좀유튜브를하면서늘가졌던고민이있었는데이사업도그렇고유튜브도그렇고이여러가지인생의제흥미들과이런것사이에서어떻게밸런스를좀찾아야될것인가라는좀고민이있었어요왜냐면유튜브는또너무한국정부에관한내용들이많고제사업은사실투자쪽에좀가깝고요또제가학교나이런데서강의하는건또별개의영역인것이죠그러다보니까저는제가제스스로가어떤사람인지에대해서많은고민을했었던것같아요무엇보다제가작년에사업을하고또어떻게보면좀여러모로여유가있어지면서가졌던생각이있는데그건뭐였냐면좀도움을진짜드리고싶다난정말이세상에어떤도움이될수있을까내가이렇게작은사람인데어떻게하면힘이될수있을까라는고민을정말많이했어요제가평소에도많이얘기해요어떻게하면도움이될수있지정말너무도움이되고싶은데난왜이렇게작은사람이지라는좌절감도없었다면거짓말일것입니다그러던와중에알게된것이바로요세쇼시입니다제가지금친하게지내는일본인누나가있는데요이제카이셔타크라는그가게를하고있는누나이기도해요저랑굉장히가족처럼친하게지내는누나인데그누나의가게에서일하는분들을보면서제가되게힘이되고싶다는생각을많이했어요그래서한국어를알려줄까아니면내가뭘그들을위해서뭘해줄수있지라는생각을되게많이했거든요왜냐면물론일본이랑한국이랑나라가비슷하긴하지만그렇다고아예같다고보기는어려운면이있잖아요그러니까문화적으로도언어적으로도분명히다른나라란말이에요근데제가그런분들을보고하다보니까저도옛날생각이나는거예요저도일본에있을때외국인이었거든요그래서중국에있을때도외국인이었어요호주에있을때도외국인이었습니다그런데제가그쪽에살고있을때는정말많은도움받았거든요사실슈퍼마켓아저씨야키토리야상아저씨우리선생님진짜저는그많은분들이저를만들어줬다고생각을해요옛날에밥한끼도정말힘들게먹었던제가서울에건물을그냥사고또명문대학교에위쳐도되고막그런삶을전상상하지못했었거든요작년부터저는이런생각이들었어요그러면도준아너는어떤걸도와줄수있어너는진짜네인생에서어떤걸가치로삼고살아가고싶어라는질문을저한테되게많이했던것같아요근데제가진심으로생각한것은뭐였냐면요이한국이란나라에정말많은외국분들이오세요일본에도그렇잖아요그런분들이일본에가는이유는뭘까요또한국에오시는이유는뭘까요기존의나라에서자신이갖고있던가면을모두벗어던지고새로운삶을살고자하는그런마음이있었기때문에굳이힘든나라에와서살고있는게아닐까라는생각을했어요왜냐면여러분도알다시피제가처음호주를갔던이유는자살하기위해서갔죠한국에서그냥무미건조하게죽는것보단
호주라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죽자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거잖아요. 그 제가 일본에 갔던 것도 중국에 갔던 것도 저는 한국에서 제가 가지는 이런 패배의식 그리고 저의 모습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 분들 중에 한국에 오시면서 그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장치가 많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경찰들이 막 뭐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대한민국의 행정청이 어떤 행정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외국 분들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처분이 오면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근데 제가 그런 현실들을 카이누나의 이야기도 그렇고 또 제가 고타구민 여러분들께 받은 힘이란 것도 있잖아요. 심지어 우리 사랑이도 고타구민 여러분이 해주셨고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사실 제가 이 집에 올 때도 이 집의 보증금을 고타구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한 분께서 다 보태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이 집에 있으면서 맨날 여러분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께 저한테 해주신 많은 사람들, 편지들 진짜 어떻게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진짜 너무 많아서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받았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힘든 순간에 여러분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버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올해 2024년을 맞이하면서 가진 생각이 내 인생이 물론 투자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고 하지만 나는 어떤 가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졌고 저는 그게 한국에 있는 외국분들을 어린 시절의 저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말 물심양면 돕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작은 힘이겠지만 행정사가 되기로 여대셔씨가 되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공부를 막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법이란 걸 공부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다 보니 난이도가 너무 어렵고 진짜 거의 너무 막 진짜 프레셔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사실 이거 진짜 내 마음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말을 하는 게 맞다.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고타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했지만 앞으로 제가 올해 행정사란 시험이 국가고시다 보니까 그렇게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해보고 싶고 그 제가 그 기간 동안은 잠시 동안은 유튜브를 좀 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제가 당분간은 리프레시하고 제가 행정사가 돼서 외국분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역할에 가는 게 저의 목표예요. 그리고 제가 모든 인생의 플랜을 바꿨습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보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께도 정중하게 구독을 취소하셔도 괜찮다고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하지 못하는 이런 의무들을 저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정말 더 큰 도움, 법률적인 것이 됐든 행정적인 것이 됐든 거기서 더 큰 도움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정말 노력할 거예요. 그 제가 이 꿈을 주변 친구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고 미리 누나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지금 제 공부를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시험 준비를 한 지 3주밖에 안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한국의 요새저시는 시험이 두 번, 객관식과 주관식이 있다 보니까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도움을 최대한 해보고 지금까지 고타로로 활동했다면 제가 교세서신이 났다 아토카라와 저의 진짜 이름 노준때 이유 진짜 저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싶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저는 10년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10년 할 겁니다. 저 10년 할 거고 앞으로도 유튜브라는 끈을 도전의 끈을 전 놓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 행정사가 되고 나면 제가 일본 분들께 발신할 내용도 당위가 생기고 저와 미리 누나가 하는 사업도 확장 가능성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도 맞닿아 있는 여러 가지가 다 함께 교차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에 두고 좀 열심히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사실 진짜 공부가 바빠요. 여러분 진짜 이게 한국어가 맞는지를 모를 정도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과목도 7과목이나 되고요. 제가 이거는 진짜 모르겠는데 만약에 올해에 한국 행정사가 되면 저는 내년에 일본 교세서신이 조세모 시대 미요가나 때 이유 기본지 말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드디어 학교 쪽으로 이제 사무실을 옮겨요. 그래서 그 사무실의 주소를 오픈해 줄 테니까 제가 시험 준비할 때
너무 힘들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을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거나 할 때 제가 힘 받을 수 있도록 편지 같은 거 남겨주시면 제가 또 그걸 읽으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볼게요. 주소는 설명란이랑 코멘트란에 해놓을 테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드디어 하고 싶은 말을 다 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해요.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도 이 유튜브의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도 여러분들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가 굳이 일본어로 안 하고 한국어로 한 이유는 그 저의 모국어니까 제 진심이 더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한 거니까 조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신 분들은 저와 편지 저에게 편지 보내주시면 제가 편지 읽으면서 또 힘을 받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중간중간 시험 결과나 모의고사 결과나 이런 것들은 공개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 기존과 다른 가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이 새로운 뜻에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머리를 못 자라 죄송해요. 공부하느라 머리도 못 자르고 있어 지금. 안녕!